옛날에 어떤 마을에 공주가 있었고 이 공주가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해요. 그래서 이 공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살고 있는 성에 유리창에 항상 서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픽업하겠다. 그래갖고 장 안에 이제 꽤 뭐 잘난 남자들이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야. 100일 동안. 그런데 어떤 남자가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딱 한 남자가 99일째 밤까지 공주의 창가를 지키고 있어. 근데 100일째 어떻게 됐냐? 마지막 날. 안녕하세요. 매거입니다. 비욘드 PD들이 저보고 ASMR 만들려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누추한 모습이지만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술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편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꼰대 같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화내다가 그냥 주무세요. 네. 일이냐 사랑이냐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렇지 않냐 겨울아? 그치? 그런데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보다 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되게 어떤 분들이 성공적인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얻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느냐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해. 그런데 당신이 있으면 더 행복해. 이런 컨셉이라야 훌륭한 거예요. 아우 난 너 아니면 너무 불행해. 당신이 꼭 있어야 돼. 당신 없으면 큰일 나. 너무 절실해. 굉장히 그 디펜던트한 의존적인 그런 연애는요, 대개 보면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적으로 잘 실현하는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계단의 법칙입니다. 계단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 근데 이 리얼월드는 절대로 이런 커브가 아니고 이런 커브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 내부에서는 물이 끓고 있다는 거죠. 1도, 2도, 3도, 4도. 99도까지. 근데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당장 성과는 안 나와도 여러분이 좀 인내하고 계속 이렇게 군부를 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100도가 딱 넘어가면 그때는 아주 작은 계단이 하나 덜컥 만들어져요. 처음엔 작아요. 토익 시험을 뭐 900점 이상 받았다라든지 처음으로 내 통장 안에 1,000만 원을 모았다라든지 이런 작은 계단 이렇게 가다가 덜컥 올라갑니다. 계단처럼. 그리고 또 지난하게 가요. 그러다가 또 덜커덕.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운 좋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이때 사이에 한 10년 정도 관찰하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옷걸이의 법칙이라고 할게요. 옷걸이의 법칙.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 옷장에 보면 이렇게 옷걸이에서 수십 장의 옷이 쭉 걸려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만 픽업을 해요. 여러분도 그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날 아침 옷으로 픽업이 돼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고르는 사람은 누구냐? 이미 성공한 사람. 여러분의 뭐 직장 상사, 학교의 뭐 선생님,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에 발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 일을 대신하면서 여러분은 그 일을 배우는 거.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작은 월급을 받고 뭐 보잘것없는 일로 시작할 걸. 그렇게 해서 직급이 계속 올라가면 그 일에 대한 경륜이 막 쌓이는 거죠. 경험이 생기고 인맥이 생기고 그 일을 바라보는 식견과 통찰이 생기는 거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40이나 50이 되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세 역전이죠. 이른바 그 위에 모셨던 보스가 야 내가 연봉 뭐 두 배 줄게 열 배 줄게 계속 있어다오. 그게 싫으면 아 난 독립할게요 하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밑에 픽업되는 게 뭐 누구한테 아부를 하고 뭐 이런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후견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재미없나요? 재미가 없는 표정이네요. 아 근데 원래 이 인생에 돈 되는 건 재미가 없어. 아, 파이팅. 사랑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사랑도 그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 있어요. 운 좋은 사람들. 그냥 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냥 가슴이 쾅쾅 뛰는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게 내가 볼 때는 진짜 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쾅쾅 뛰고 정말 완전히 그냥 딱 반한 그런 사람을 참는 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꽝이잖아.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하고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기준이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지 뭐. 내가 보기엔 첫 번째 이제 외모야. 근데 이게 서글프게도 이 외모가 진짜 중요하더라. 요새 갈수록 중요하대. 어피어런스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깎아지는 미인이지. 깎아지는 미나. 뭐 키도 크고 근육 빵빵하고 여자 같으면 그냥 날씬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 꼰대 아저씨가 보는 외모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 분위기야. 애티튜드, 애트머스피어, 분위기, 느낌. 알죠? 그러니까 뭐 표정. 표정이나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그 결이 곱고 고상해 보인다 그럴까? 귀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이유가 아닌데 그냥 여성스럽잖아. 당당당하고 소녀소녀하고 나는 그런 걸 굉장히 높이 점수를 주거든요. 여러분도 그 말에 공감하면 여러분 마음의 고수야.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이해되시죠? 외모가 중요한 건 맞지만 내가 말한 그 외모는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막 쳤잖아.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이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했나, 돈을 얼마나 잘 버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세 번째는 성격이지, 성격. 성격도 중요하지, 진짜. 성격은 왜 내가 세 번째로 놓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좋은 사람은 저절로 성격도 좋아. 굳이 성격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 이거 다 결론인데 성격만 좋은 사람은 조금 이상해. 그 성격은 결혼하면 바뀔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꼰대 강의한 마무리할게. 너네들 그거 봤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봤니? 주인공 토토가 시련을 당해. 할아버지에게 물어봐. 내가 왜 차였는지. 근데 할아버지가 퀴즈를 하나 내. 병사와 공주 이야기야. 옛날에 어떤 마을에 공주가 있었고 이 공주가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해요. 그래서 이 공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살고 있는 성에 유리창에 항상 서 있으면 밤낮으로 내가 그 사람을 픽업하고 그래갖고 장안에 이제 꽤 뭐 잘난 남자들이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야. 100일 동안 뭐 꼼짝 않고 거기서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남자가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98, 99일까지. 유일하게 딱 한 남자가 99일째 밤까지 공주의 창가를 지키고 있어. 근데 100일째 어떻게 됐냐. 마지막 날. 아, 이 사람이 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본 거야, 토토에게, 손자에게. 왜 이 남자가 안 나타난 것 같니? 그리고 영화는 다른 장면이 나와. 그 영화에서는 정답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해서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 나는 거기에 사랑의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깨달은 거야.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괴롭지 않도록 상대방이 나 안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사랑의 본질이야. 이 병사는 99일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 하루를 못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미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야. 그럼 왜 하루를 안 기다렸냐?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 거지. 내가 이제 100일까지 99일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강요하는 듯한 선택, 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걸 배려한 거지. 그 여성은 이 남성을 거부할 수 있는 거야.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그 남자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마지막 하루 안 나타난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 그러나 마지막 하루는 일부러 비워뒀어. 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서한대학교의 교훈이 마음에 들더라고. 세상을 긍정하라.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긍정하고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계단을 자주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발탁이 될 수 있다. 옷걸이에서. 그게 이 50대 중반의 이 꼰대 아저씨의 시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법칙이에요. 세상을 긍정해서 일과 사랑 둘 다 성취하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요. 왜? 집사람과 이렇게 제가 살면서 가장 그 뿌듯함을 느끼는 건 언제냐면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더 뭔가 더 생기 있고 더 예뻐지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고 자아실현하고 이런 걸 지켜보는 건 아주 흐뭇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쪼록 그렇게 멋있는 사람 또 성공 이루길 바랍니다.